슈퍼우먼을 찾아 도착한 곳은 인천광역시 한 전통시장. 네, 여기는 계란말이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집입니다. 여기 달걀말이와 이것으로 유명한 오늘의 주인공이 있으니. 오? 달걀말이 안쪽에 김밥이. 오? 손맛 하나로 가족을 지킬 시장의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달걀말이 김밥 엄마의 인생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네. 손님들로 붐비는 시장의 한 김밥집. 달걀말이 김밥이에요. 슈퍼우먼의 달걀말이 김밥이 지나는 손님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신기하긴 하네요. 그렇게 좋으네요. 먹으면 진짜 이렇게 편하지 않잖아요. 어서 오세요. 뜨거운 철판 앞에서 실력 발휘에 나서는 슈퍼우먼. 달걀물을 풀고 그 위에 김밥을 올려 재빠르게 돌돌돌 말아줍니다. 아, 이렇게. 이걸 여러 번 반복하면 우와. 달걀말이 김밥 완성! 저 하나 주세요. 진짜. 크기가 대단하죠? 네. 달걀말이 아니고 달걀말이 김밥 맞네요. 우와. 김치볶음밥이 들어간 달걀말이 김치 김밥도 있고요. 진짜 맛있겠다 이거. 매운맛 달걀말이 김밥도 있습니다. 제 얼굴만 한데요. 일반기니까 3개 이상 사이죠. 그 크기인데요. 여러 겹으로 달걀을 말아주기 때문에 크기가 일반 김밥보다 큰데요. 지름만 약 6cm에 달합니다. 한 입에 안 들어가겠는데요. 김밥 이거 하나 말 때 계란 왕란이 보통 5개에서 6개 정도 들어갑니다. 계란 맛으로 먹기 때문에 김밥을 얇게 오면은 계란 맛이 안 나요. 김밥 한 줄에 들어가는 달걀만 대여섯 개. 만드는 모습을 유심히 봤더니 총 다섯 번에 걸쳐 달걀물을 붓고 겹겹이 말아서 김밥 한 줄을 완성합니다. 달걀말이와 김밥, 맛의 조화는 물론이요. 한 줄만 먹어도 든든하기에 단골들이 많다는데요. 그래서 엄마가 김밥 싸는 거 봤는데 되게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진짜 정성 어린 김밥 같아요. 일반 김밥보다 더 정성이 들어간다는 달걀말이 김밥. 어쩌다가 김밥을 달걀로 둘둘 감쌀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처음엔 가게가 아니고 노점. 리아카. 처음에는 공장에서 떠다가 했는데 이제 김밥도 차갑고 계란물로 한번 부쳐서 팔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달걀말이 김밥이 곧잘 팔리자 김밥도 직접 말기 시작했다는 슈퍼우먼. 그런데 단무지, 햄, 맛살이 김밥의 전부입니다. 들어가는 재료가 좀 조촐하네요. 오이도 넣고 당근도 넣고 해서 이렇게 싸가지고 그냥 먹으면 맛있는데 저기 뜨거운 새 철판에다가 이제 굳잖아. 네. 그러니까 그 야채가 죽어. 아, 숨이 죽어서. 오이나 당근, 깻잎 등 채소를 넣어봤지만 달걀로 싸면 식감은 죽고 향은 진해져 오히려 달걀 맛을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걀과 어울리는 재료만 남게 됐다는데요. 이번엔 김 위로 특별한 밥이 올라갑니다. 김치볶음밥 김밥. 땡초 갈아가지고 땡초. 땡초 있잖아요. 그거를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너무 매운 것도 그렇고 그래서 워낙 한국 사람은 김치를 좋아하고 김치밥을 더 좋아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해보자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이제 계속 하게 되고. 그렇게 단골들의 주문으로 탄생하게 됐다는 달걀말이 김치김밥. 매운 김밥은 양념을 직접 만드는데요. 근데 어머니 김밥 장사가 이 일이 많네요. 아, 말도 안 돼. 아거리 아빠. 좀만 기다려. 이게 많아요. 이게. 직접 만든 양념에 밥을 비벼 매운 김밥을 준비합니다. 이 양념 같은 것도 뭐 공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이렇게 제일 손님 하는 게 김밥.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손님들의 입맛과 요구에 맞춰
연구를 거듭해왔다는 슈퍼우먼. 모두 다 직접 만들기에 손은 많이 가지만 매운 김밥부터 김치 김밥까지 독특한 김밥으로 단골들을 만들어왔습니다. 과 건강을 다 두루두루 갖춘 맛있는 김밥입니다. 아침 6시에 나와 한 번 앉지도 못하고 계속 일만 하는 슈퍼우먼. 팔에는 상처가 가득합니다. 이제 다치는 줄 몰라. 나도 이거 지금 난중에서 이게 긁히고 다쳤다는 걸 알았지. 그 순간은 못 느껴. 불에 대고 다치는 게 일상이 됐다는 엄마. 장사를 시작한 지도 벌써 30여 년이 되어갑니다. 우리 신랑이 나 이제 39에 아파가지고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길바닥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참 생쪽이지 하고 그랬는데 무슨 깡으로 했는지도 모르겠어.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홀로 자식 둘을 키우기 위해 손수레를 끌고 장사에 나섰다는 슈퍼우먼. 네 아까 장사할 때는 참 힘든 일이 많았던 게 야유하는 사람도 있고 뭐 와서 술 먹고 네 아까 발로 차는 사람도 있었고 네 아까를 끌고 올라가는데 이게 경사가 90도 정도 되는 경사를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가스통이 들어있잖아요. 이 불판이니까 5kg짜리. 와 죽겠더라고.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쌍대였고 진짜 이게 삶의 무게구나 이런 게 느꼈더라고요. 느끼게 되더라고. 정말 힘들었거든.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서 엄마는 매일같이 손수레를 끌고 인생의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애들은 살려야 되잖아. 가르쳐야 돼. 나는 내가 오죽하면 우리 애들 보고 그래서 내 몸뚱이를 팔아서라도 공부를 가르긴 되니까 옛날 생각 자꾸 떠올리면 싫더라고. 너무 서러워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억척스레 장사에 오늘에 이르렀다는 슈퍼우먼. 김밥 하나만 도와주세요. 이제는 든든한 지원군도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아들입니다. 아, 네. 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의 일을 도우며 곁에서 장사를 배우고 있다는 아들. 달걀 많은 솜씨가 어머니만큼 대단합니다. 근데 어머니 잘해야 물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혼자는 없는 거야? 아들이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두고 보겠어. 손님이 잠깐 뜸한 사이 재료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쉴 근데 없으시네요. 가져온 달걀의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오. 이틀에 한 번씩 60판. 그러니까 한 판에 30개니까 1800개? 하루에 달걀을 900개씩 쓰는 셈. 일 중에 일이죠. 저희는 제일 중요한 다 수작업이라. 아, 그러네요. 이거 말고도 할 게 워낙 많아서. 까고. 슈퍼우먼은 한 손으로 달걀을 척척 깹니다. 까고. 이게 빨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한 손으로 하셔도. 와. 장사는 느리면 장사가 안 돼. 맞습니다. 한 것도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을러도 안 되고 느려도 안 되고. 이거 AI도 못 이깁니다. 달걀 1800개를 모두 깬 다음에는 소금간과 양념을 해서 하루 정도 저온 숙성에 쓴다는데요. 소금에서 네. 쓰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달걀을 부쳐도 비린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쫄면 맛있었어? 갖다 줄게. 이번엔 근처 상인들에게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쫄면이나 어묵, 떡볶이 같은 분식도 인기 메뉴라고 하는데요. 쫄면 하나 시켰는데 덤이 많습니다. 덤이었어요? 네? 와. 서비스. 직접 배달까지 나섰는데요. 빨리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빨리 오지. 쫄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떡볶이 서비스 조금 드렸습니다. 아이고, 솜씨가 있고 너무 맛있어.
둘이 먹다기 한 뭐 다섯 명 죽었잖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인심 후. 이거 베리 쿠 그럼 완뚝쿨 매니 완뚝 이거 야구르트 서비스 야구르트까지 아유 적당했다 적당 맛있게 아니, 먹을게요 그냥 맛있게 먹어줘 네. 맛있게 드세요 언니 네. 네 고맙습니다 발길을 재촉하는 슈퍼우먼 가게를 혼자 맡은 아들이 걱정됐나 봅니다 어머 아드님도 베테랑이신데요 왼쪽 팔이 조금 불편해 보이는 슈퍼우먼의 아들. 6살도 안 됐을 때 다쳤어요, 팔을. 한복도 얘도 반팔을 보냈잖아. 팔 너무 긴 팔이 있고. 진짜 속상해. 어릴 적 팔을 다쳐 왼손을 움직이는 게 불편하다는데요. 파이프를 잔뜩 싸는 데로 올라간 거야. 떨어졌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이게 팔이 이제 이게 부러졌는데 6살 때잖아요. 그리고 이게 부러졌는데 여기에 위에 이게 튕으로 나온 거야. 그때 여유만 있고 한 중산층만 됐어도 충분히 고칠 수 있어. 집이라도 있었으면 집이라도 팔아서 했겠지. 근데 미안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돈만 많았으면은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 아들 멀쩡하게 나눠가지고 상급장애로 만든 게 그게 내 탓인 것 같아가지고 늘 그거 하나. 불편한 몸으로도 엄마 일을 돕겠다고 나선 아들이 고맙고 또 미안하다는 슈퍼우먼. 날은 덥고 일은 많아도 서로가 있어 버틸만 하다고 합니다. 아 시원하다 고마워. 이젠 어머니의 짐을 나눠주고 싶다는 아들. 고쳐주신다고 노점장도 하셔서 열심히 알뜰하게 모으셔서 수술해주신다고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수술은 할 수 있지만 조금 늦었다. 병원 앞에서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주저앉으시고. 그게 제가 제일 속적이에요. 그래서 가면 오히려 제가 죄송하죠, 엄마. 엄마는 저럴 때 재촉도 그런 거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가지실 저기도 안 되고 그냥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아들의 속 깊은 말에 엄마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을까요? 고맙고 미안해. 사랑해요. 아, 고마워. 화이팅. 말하지 않아도 다 아셨던 화이팅. 거죠. 화이팅. 그날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정리를 시작하는데요. 제일 즐거워요. 끝나고 돈 만지고 들어가서 씻고 자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아들도 고생 많았어. 야. 14시간의 장사가 마무리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밝은 시장의 바쁜 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화이팅 하는 마음으로 그러고 나옵니다. 화이팅! 엄마는 오늘도 뜨거운 철판 앞에 당당히 삽니다. 앞으로도 김밥을 돌돌돌 말면서 살 것이고 내 인생도 술술술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슈퍼우먼 엄마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